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빨리 좀 들어오려고, 예, 앞에 그 시간, 해야 될 거를 좀 못했네요. 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다 지금 들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코스피는요, 2236, 장중 고점이 2250선을 찍고 좀, 약간,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떻게 되지?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이 틈을 타서, 소위 말해서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이 증권주 그리고 화학주, 순수 석유 화학주 이런 쪽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이 자리에 두분 나와 계십니다. 서상영 팀장과 그리고 오늘 최재훈 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도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연구원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우선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전일에 이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그 간밤 이제 미국 증시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는 15일에 있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서명식을 좀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이러한 데 영향을 받아서 우리 증시 역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그 미국 재무부가 작년 8월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했었고 이를 이제 해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진 점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좀 기대감을 낙관적으로 이끄는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의 IT 업종에 대한 순매수세가 오늘 역시도 좀 지속이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이러한 점들은 이제 간밤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애플이 이제 그 아이폰 판매 그리고 자사주 매입 등에 대한 소식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이제 목표 주가가 좀 상향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애플 그리고 그를 비롯한 이제 관련 부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 점이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쳤고요. 또한 이 외에도 엔비디아 역시 이제 새로운 칩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간밤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1.3% 상승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낙관적인 좀그 업황 분위기가 유입된 점이 우리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외신에 따르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에서 이제 중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1단계 무역 합의는 농산물을 포함해서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 뭐 강제 기술 이전 금지, 금융 서비스 등등 다양한 폭넓은 내용을 좀 담고 있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일부에서는 이제 농산물 등의 구매 확대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좀 회의론을 보이기도 하면서 무역 합의의 서명식을 좀 앞두고 그간 상승에 따라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 초반의 상승폭은 좀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호재가 모든 것을 호재로 받아들였던 시장이 조금은 여기에 대해서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좀요 지금 현재 구간이 좀 걸림돌이 될수 있나요? 기술적으로도 딱 걸릴 만한 데 걸렸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 시기적으로 문제가 시기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원래 올해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주목한 부분들이 월 초에, 그러니까 1차 무역 협상 합의가 됐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심리 지표들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면서 1, 2월 달에 지표가 좀 개선이 되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면 그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되거든요. 그 결과 때문에 반등을 좀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12월 달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승폭이 좀 컸어요. 이게 그 여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은 좀 멈출 것으로 전망을 했었고요. 그 네. 다음에 1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그 뒤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무역 합의가 되면, 서명을 하게 되면, 원래 1월 초로 그 했었잖아요. 네, 작년에 그게 미뤄진 초반이더라도. 거죠. 예. 그게 약간 뒤로 딜레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은 좀 부담스러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그걸로 인해서 기대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발표하고 나면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잘 나올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네. 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출회됐던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희도 실적 좋은 건 다 알겠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그래 나왔어. 차익 매물 나와 그러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었거든요. 그 만약에 그 이달 말에 본격적으로 IT 업종들 금융 이번 주 내일부터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금융 섹터 실적 발표가 되면서 미국 쪽에서 뭐 잘 나오겠죠.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보통 최근 1년 동안 평균이 75%였기 때문에 잘 나올 겁니다. 네. 잘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펀더멘털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 기대하고 있는 걸 크게 상의하지 않는 이상.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작년에 디넷가격이 계속 빠질 때 그다음에 기업 실적들이 계속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쪽 같은 경우는 70%, 80%씩 뛰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장 마찬가지였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런 요인들이 뭐냐면 올해 바닥 찍고 올라갈 거를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 그래서 외국인이 다 쓸어 담았거든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네. 매도로 전환을 했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디램 가격의 상승 속도 자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 일부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1월 말, 2월 초까지 2월 초에 애플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면 그 흐름. 차익력과 차익 매물과의 싸움이 당분간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종이 급등한 반면에 지금 1월 초부터 지금까지 네네. 한 7% 넘게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자동차, 은행, 보험 이런 것들은 5-6%씩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업종별 차별화가 극심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평균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반도체의 상승이 대체적으로 지수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인 거죠.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보다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흐름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오늘만 놓고 보면요. 네.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합니다. 상승 출발을 하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서명에 대한 기대 그거는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상승을 했지만 상승폭을 확대하지는 못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관의 매물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중국 쪽에 어저께 나온 언론 관영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제 무역 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무역 분쟁이 무역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1차 협상은 처음 시작하는데 의미를 부여한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중국이 합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빠른 시각 안에 관세를 인상할 거다. 네네. 그다음에 나오는 여기 장중에 계속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1차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 있죠. 그것들이 이제 번역이 되면서 구체화된 일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2천억 달러를 이제 구매할 것으로 했는데 그 안의 내용 보니까 뭐 처음에 우리들이 생각했던 거는 500억 달러 농산물 수입하고 2천억 달러 제조업 그 물품 뭐 구매하는 그렇죠. 거 네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조업은 750억 달러 그다음에 농산물이 400에서 500 달러 그다음에 뭐 서비스 업종이 또 일부 그다음에 유류 아니 원유가 한 50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천억 달러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살짝 나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서명식을 하고 나면 상당히 뭐 일단은 뭐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거 그러니까 12월 달에 나왔던 내용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이달 말에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는 내가 이제 어쩌고저쩌고 해서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해가지고 뭐 잘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자유무역을 수호할 거야 라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나온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나 그 기술이전 같은 경우는 그 원래 미국이 요구를 했었고 중국에서는 국무원 쪽에서 법률을 초안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이건 타협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사실은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중국이 오히려 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대했던 부분들은 관세 인하였는데 관세 인하는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부담을 가지면서 매물이 투여될 수가 있으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 장중에 그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장중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주식인의 그 마감 시황을 통해서도 정리 혹시 해주시지 않았나요? 아직 안 했죠. 저는 어디서 봤을까요, 그러면? 텔레그램에서 봤겠죠. 역시, 네. 하도 오래 하니까 제가 어떤 걸, 말씀을 좀 여쭈는지 또 다 아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도 한번 쭉 장중에 좀 정리를 해줬는데, 그니까, 그동안 호재로 작용됐던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불협화음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는 그런 시각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쵸. 지금 현재 시장이 상승을 했던 12월 달에 5% 넘게 급등을 했었고, 1월 초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 넘게 상승을 했었던 사항이 결국은 하나였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그쵸.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지표.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의 수출입 통계가 잘 나왔어요. 예상보다 상당히 그쵸, 잘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좀 부담이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지표들이 잘 나왔다는 뜻은 나쁘지 않은 해석으로 해석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도 실물 경제 지표들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유연화가 강세를 좀 보이는 여지. 그다음에 이거 환율 조작국 취소 같은 경우 네네. 사실은 환율 조작국 어제 미국 증시도 보면 환율 조작국 취소 이후에 강보합권에서 매물과의 싸움을 막 벌이다가 그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서 그 상승폭을 확대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 장 끝나고 나서 그와 관련된 발표를 했는데 유연화가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미증시도 별로 안 움직였고 이미 반영이 된 거죠. 예견돼 있던 상황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들에 대해서 예견된 부분들을 이제 하나둘씩 제거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호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라면 이제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서명 이후에는 악재에 민감한 하루하루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앞으로는 더 점검을 해야 될지 요게 또 관건이 되겠네요. 자, 잠시 후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